김포에 있는 네. 커피숍을 왔는데 여기 조금 처음 보는 세팅이 있더라고요. 네, 이렇게 열쇠가 하나 넘어가 있는 세팅인데요. 뭐 옆에 상품을 보니까 되게 좋은 상품도 있고 레진, 자파, 뭐 버드라이브, 에어팟, 이외에도 있고 뭐 가방, 뭐 망원경, 하고 자파, 마스크 막 이렇게 있는데 근데 뭐 보니까 이렇게 지우개가 많이 매달려 있는 것도 있고 뭐 적게 매달려 있는 것도 있고 랜덤은 아니더라고요. 이런 세 개, 와 이런 게 이제 레진이고 막 이런데 한번 저희가 처음 보는 거라 해봐야 알 것 같아요, 그렇죠?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런 커피는 또 도전 안 해볼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자, 한번 도전해볼게요. 이거 뭐? 미세는 거 들어보자. 알았어, 알았어. 한번 해볼게요. 시청자 여성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, 좀 더 가까이 붙일 걸, 까비. 기계는 일단 뽀기뽀기고요. 네. 오랜만에 토이팝이 아니라서 약간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. 오랜만이네 이게. 오, 좋아. 아, 까비. 아, 저 너무 계속 아쉽게. 같이 걸리네. 아니야. 요리를 한번 해볼까? 아니야. 될 것 같은데? 안 되나? 안 돼, 시계 너무 안 흔들리는데? 알았어, 안 될게. 쇽. 좋아요. 이렇게 해서.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게 각이 안 나올 것 같아. 아니, 요리들이 하면 제일 딱 깊게 쳐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. 봐봐. 잘 안 되긴 하네 요리조리. 몇 번인지가 안 보이네. 그러니까 약간 타이밍도 조금 애매하긴 하다잉.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. 그럴 것 같긴 하네.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. 좋아요. 아이고 다시 그냥 들어갔네. 자, 넘어가 있는 것부터 물 좀 뽑아야. 그렇죠. 뭐 얘가 처리가 될 텐데. 근데 힘이 없는 건가? 못 잡는 그러니까 건가? 아예 못 잡냐? 잘 흔들었긴 했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.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는데? 그냥 세게? 그래요. 아우 잠. 발로. 안 돼. 몇 번이야? 2-2번. 2-2번? 아 요거네 역시. 넘어가 있는 거는! 아야! 좋아요. 이걸 이렇게 뽑는다고요? 이걸 꺼내는 게 낫겠죠? 상식적으로? 네. 그거는 그 그릴입니다. 조그만 미니 그릴. 와 이거 근데 이거 안에 지게가 엉켜있네. 안 꺼내지는데요? 안 꺼내지네? 일단 만 원만 더 해봅시다. 짚라인 걸 뽑을까? 그래도 되고? 짚라인 쬐는 2-7을 좀 해주지 않을까? 한번 이거 꺼내볼게요. 지게가 두 개인데? 한번 일단 꺼내봅시다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껴! 드는 클라스를 보고 싶긴 한데. 그러니까 드는 클라스가 없는 거 같긴 해. 밥까지 먹고. 자 힘이 많이 없네. 힘이 좀 부족한 편인 거 같긴 한데 뭐 한번 해볼게요. 그렇군요. 이거 리터치 안 하는 게 좋잖아요. 더스마이터이는 그쵸? 맞아. 천천히 해야겠구만. 한번 하나를. 2-1번 얘는 레진이라 세게라. 레진은 벌리네. 이게 집게 하나는 약간 거의 구부러져 있는 것 같아.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 도전해야 돼요.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혹시 이게 낄 수도 있지. 그러니까요. 자 2-1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초파 레진이에요. 네 제일 좋은 거 그냥 도전해버립니다. 이번 지우개가 무려 3개나 매달려 있는 세팅인데 한 1.5kg 정도 될 것 같은데. 그쵸. 이거는 끼워야 되겠죠 무조건. 조금 움직였다. 웬일? 웬일로 움직였지? 웬일로 좀 움직였어? 이러면 이거를 가져가서 지우개를 먼저 넘기면 아주 좋지. 그럼 그럼 끝나는 거지. 그치. 오케이.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. 오고 있어요 진짜로. 근데 이쪽에 꿀망 이 뒤가 좀 깨졌다. 자, 잘 잡아봅시다. 이거 많이 내려가네. 이거 예상보다 시계가 많이 높네. 많이 넘어서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요. 그러진 않네요. 저 뒷골망이랑 좀 꼈어 뭔가. 야간 꼈네.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게 끼는 게. 살짝 들었. 살짝 들었는데 방금. 힘들다 가져가기. 그러니까요. 조금만 더 도전해 봅시다. 이게 또 공기. 자 만 원 더. 또 첫 도전이고 안 해본 거라서 조금 더 안 해봐도 사실 될 것 같긴 한데. 네, 그래도 해볼게요. 예 일단 좀 옮겼으니까. 아쉽진 않은데 하고 있습니다.
3번 혹시 아니면 또 아니면 쟤를 좀 2-11번을 좀 뒤로 잡아 끌면 안 끌어지겠지? 한번 해볼게. 공간이 너무 좁아. 아야야 뭐해? 쟤를 쓰네. 그걸 또 거기서 딱 그것만 드냐. 아니 안 꺼내지. 아예 안 꺼내지. 여기 다음 켜 있어. 여기가 그냥 아예 못 꺼내는 거구나. 응. 이게 초기 이게 초기 세팅인 것 같긴 한데 완전. 그러니까 저거 하나 걸려 있는 거 낚시로 이제 해놓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쭉 가져옵시다. 오 마이 갓. 너무 별로다. 자 다시. 제가 뭐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최대한 리터치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. 와 이거 뭘 왜 다시 뒤로 갈라 하지? 잡지를 못하네. 가운데 말고 딴쪽 잡자. 여기 하나 들어갔다. 힘이 없어. 야, 앞에 있는 거라도 넘겨야 되나? 그래야 되나? 또 2-, 뭐야? 2-4번 4는 가방이야 그래도. 가방? 값비싼 CK 가방 119,000원이라고 적혀있던 119,000원짜리 가방 가본다 한번. 자, 앞에 있는 거 마지막 한 번만 도전해 볼게요. 얘 좀 치워줘. 아, 안 보여? 헤어리로 좀 날려. 알았어. 이거? 아, 안 되겠네. 안 되겠는데? 이렇게 해줄게. 눌러줄게. 안 되네. 좀 됐죠. 됐어. 이거 요리조리를 해야 되잖아. 그럼 맞죠? 아우, 요리조리도. 오! 드럽게 안 되네. 투터치는 되나? 안 되지 않을까요? 그치? 요리조리 하면서 가져와야 되나? 역시 스마이토이는 이래서 싫어. 그러니까 요리조리도 안 되는데 이게는. 혹시 고니가 할 수도 있어. 아 지우개가 여기 껴있어. 어? 이쪽에 껴있어 지우개가. 아 뭐야 난 저 지우개가 제 지우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아니야 저 지우개 아니네. 이거 좀 잡아봐야겠다 빨리. 혹시 지우개 빼지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. 그러니까 난 잡아볼게요 단독적으로. 이거는 여기까지만 딱 기회 한 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. 마지막에 이걸 가져가나요? 이거 해야 된다. 야. 이거 그냥 저 밑에 있는 걸만 들었구나. 그냥 들어? 아닌가? 요리조리 해. 그래? 아니야 그냥 요리조리... 들어. 이런 느낌 어때? 지금 딱 이런 느낌. 이 힘으로 절대 못 들겠지. 요리조리 해야 되겠다. 안돼. 자 이거 넘어가 있는 지게 지우개 두 개 이거라도 해봐야 되겠어. 빠지면 안돼. 잠깐만 빠지면 끝나는데. 저 골망에 버텨져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냐. 이거 요리조리 안 하면 답이 없잖아 이것도. 이런 식으로 들으면 나이스인데. 아깝죠. 그 힘이 될까? 모르지. 제발 둬야 돼. 해봐야지. 아니 저 요리조리 타이밍도 이상하고 이거 뽑기가 요리조리 하는 그냥 들면은 안 들려? 그냥 들어볼까? 이렇게? 이상하게 들리네. 다시 이거 안.. 뭔가 힘이 꾹 누르고 있어야겠다. 저 못 떨어질 것 같다 뭔가. 그러니까 저 아래도 무게가 있어가지고. 됐다. 어떻게 해야 돼? 요리조리 아니 요리조리?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아니 요리조리가 드럽게 안 돼. 요리조리가 안 돼요. 있는데. 옆으로 빠진다 얘가. 빠진다. 그렇지. 간다. 아이고. 아이고. 에이. 저건 못 뽑겠다. 아이고 그만하래요. 그래. 아 이게 더 하는 거는 진짜 답도 없어. 맞아. 하나 뽑은 게 용하지. 야 맨처음에 걸치던 있는 거 아니면. 아 맞아. 뭐야 지우개가 없었는데. 자 2-1 뭐 결국 그냥 걸려있던 거밖에 뭐 아쉽게 못 뽑았네요. 자 뭐 이거라도 뭐야 랜덤박스. 오케이 핵이든. 네 럭키박스를 뽑았네요. 좋습니다. 짜잔. 자 그래도 오늘 김포에서 처음으로 뽑기를 해봤는데. 네. 야 이거 상품들은 좋은데. 그러니까 상품들은 좋은 게 이것도 막 199,000원짜리고 막 이러거든요. 세팅이 너무 어렵다.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저희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